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을 탐방하시고 영상을 만들어 공모했습니다. 백두대간을 아들이 잘 그리고 있습니다. 김천의 황악산을 탐방하고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백두대간 트레킹입니다. 황악산은 김천에 있으며 김천 제1의 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과 연꽃을 갖고 어렸을 때 하던 놀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양산처럼 연꽃을 쓰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산림 생태 탐방이라는 슬로건으로 잘 보고 계시지요. 아빠와 트레킹을 하면서 피톤치즈를 많이 마시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천시 백두대간 안내 지도를 잘 보고 있었습니다. 해충 기피제를 뿌리면서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황악산 등산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잘 정비된 등산로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계곡에서 물도 담가 보았습니다. 맑은 물이 한없이 흐르는 계곡은 깨끗한 청정수입니다. 잘 가꿔진 꽃 대골에도 한동안 눈이 머물렀습니다. 직지사에 내려오다가 직지사를 구경했습니다. 직지사 경례도가 보이고 계시지요. 직지사는 황악산에 있는 전로서 고구려의 아도가 창건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아빠가 직지사 경례를와 황악산을 잘 드론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무가 짙게 낀 산의 정기를 마시며 황악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황악산에 있는 직지사가 하늘에서 보니 다른 느낌으로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신기하게 아빠가 하는 것을 쳐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삼명대사 공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황악산에 맑은 공기들이 우리 가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산의 정기를 먹으며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길었습니다. 코로나가 얼른 물러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여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대웅정도 보이고 템플스테이 하는 공간도 보입니다. 아들과 탑을 돌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직지사 템플스테이 사무국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템플스테이도 해보고 싶습니다. 김천의 무궁화 공원으로 생태 탐방을 갔습니다. 무궁화가 가득한 공원에서 다양한 무궁화를 관찰했습니다. 무궁화는 아사달개, 배달개, 단신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적단신개, 청단신개, 백탐신개가 있습니다. 토종단신개를 보고 계십니다. 일제가 잘못 뿌려놓은 무궁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아름다운 우리 꽃으로 다시 재탄생했습니다. 공원에서 애국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길렀습니다. 삼명대사 공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명대사 공원은 임진왜란 때 승병장인 삼명대사를 기리기 위해서 조성된 공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심에서 자연을 외치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체험과 힐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멀리 평화의 탑이 보고 계십니다. 밤에는 더욱 야경이 훌륭한 공원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빛날, 밝게 빛날 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백두대간을 탐방하시고 영상을 만들어 같이 공모해 보시기 바랍니다.